네, 전선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자, 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오늘 2주차 둘째 날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맡은 김정민이고요. 자, 오늘 김동준, 신정현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설 연휴를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양일간 함께하는 또 아주 좋은 경험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추운 날 또 멋진 경기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LCK 챌린저스 리그 어제 경기도 정말 멋진 경기들이 펼쳐졌었죠. 리브 샌드박스, 유스, 그리고 KT 로스터, 네. 하나생명 e스포츠가 각각 1승씩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딜 출신이다 보니까 경기들을 지켜보면서 좀 느낀 점이 확실히 좀 원딜이 강한 팀들이 지금 메타에 좀 잘 맞는 팀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 하이프 선수와 루어 선수의 멋진 활약상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회 펜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나오면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만큼 또 젤리를 했을 때 소위 떡상했을 때 이런 위력,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랐었고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현장에 관객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치위에. 엄청 추운데 네. 현장 열기가 벌써부터 매우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 여러분들 관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K 챌린저스는요, 현재 종일권과 일반권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일권은 4일 전, 자 그리고 일반권은 3일 전에 인터파크 티켓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매 가능하니까요. 현장에서 이 뜨거운 열기 저희와 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편안한 좌석에서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네, 전반적인 것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제부터 슬슬 순위가 유의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순위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3연승 팀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T1과 DKN 역시나 강한 팀이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상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팀들이 3매치 혹은 2매치를 치른 상태, 오늘 2매치를 치른 팀들이 출격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순위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죠. 맞습니다. 아주 바쁜 팀들도 있습니다. 연패 팀들이 있다 보니까 연패 사슬 끊어야죠. 그렇죠. 확실히 지금 좀 전승팀과 전패팀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패팀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정규 시즌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는 좀 힘을 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힘내는 경기, 오늘 경기 있으니까요. 과연 얼마나 또 준비해 왔을지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투데이 매치업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시 경기입니다. D 플러스 기어와 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인데 2승 팀과 2패 팀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D 플러스 기어는 지금 연전 연승을 네. 보여주면서 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 반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0승 2패. 오늘 연패의 사슬 끊어야 되는 날인데 상대가 좋지 않아요. 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T1과 농심의 이 매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네. 지금 현재는 만족스러울 만한 성적은 아니긴 해요. 1승 1패이긴 한데 경기력 면에서는 2승을 거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T1은 세트별 득실을 따져봐도 사전 전승으로 쭉쭉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매치 또한 한 매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젠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젠지 입장에서는 오늘 연패를 끊지 않으면 네. 이 다음 경기가 T1과의 경기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진짜 비상이 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 급한 불 오늘 좀 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오늘 경기력 끌어올려놓지 않으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투데이 매치업 살펴봤고요. 자, 바로 선수들 또 준비되기 전에 이 두 팀의 네. 이런 이미 비상 상태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죠. 그리고 디플러스 기어는 솔직히 솔로케이 순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요, 화려한 피지컬 이런 것들이 빛이 나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디플러스 기어는 지금 매치 2연승 중이고 득실도 플러스 3, 충분히 만족할 만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경기력을 봐도 디플러스 기어는 뭔가 여유가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반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첫 번째 매치 첫 세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거의 고점이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치 때는 특히나 0대2 완패를 하기도 했고, 경기 내용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네. 오늘 경기에서 만회하는 모습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끝을 모르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디플러스계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솔로킬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솔로킬 압도적 1위 타나토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만큼 이전, 좀 빛이 네. 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코스트리밍 경기에서도 타나토스 선수가 그 탑에서 레넥톤으로 크산테를 2세트 연속 솔로킬을 내는 장면도 네.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만큼 전체적인 팀워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정글러 루시드 선수가 각광을 좀 많이 받았었고 D+K의 운영이 아주 특출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오늘 3연승까지 달리는 세 번째 팀이 될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D+K는 3연승에 자신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하고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젠지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게 페이즈가 그립다. 이 얘기 나오면 안 되고. 아, 그렇죠. 확실히 또 이번 네. 시즌에 원딜들이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르페 선수 입장에서도 심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지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라엘 선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회 잡아야죠. 왜냐면 3연패. 어제도 저희가 중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패까지는 괜찮아. 1승 2패면 뭐 역전에 이런 발판 마련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3연패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젠지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은 경기력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었는데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잘 수습해왔길 바라고요. 아, 자, 그래서 키플레이어 네. 자, 루시드 대 위너입니다. 아무래도 루시드 선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양팀 정글 포지션 간 비교가 지금 관전 포인트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지표 차이는 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루시드 선수가 대외적인 이미지를 약간 그 날카로운 갱킹력 그리고 캐리력이 뛰어난 정글러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침착하다. 오, 네, 팀적인 네. 운영에 있어서 자, 일가견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반면 이제 위너 선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반드시 페이스를 맞춰서 잘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KDA를 보면 8.0을 보는 순간 상대 입장에서는 기죽을 만한 이런 스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겨내면 거의 이적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챔피언 폭도 어느 정도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리는 챔피언 폭에서 또 어떤 운영을 보여줄지가 젠지의 오늘 경기의 또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는 모습을 위너 선수 입장에서 만들어주면서 팀원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오늘 경기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포지션 알아봤고요. 자, 우리 또 선수분들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지 이제 어떻게 보면 연휴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급하지만 웃고 있고요. 나름의 여유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경기력이 저점을 찍은 날이다.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경기력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었던 게 DRX와의 경기에서 이제 바루스 상대로 진을 2세트 연속 꺼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2세트 다 실패하면서 솔직히 아무것도 못하고 졌거든요. 맞습니다. 상대의 원딜 중심 운영에 완전히 휘말리면서 좀 페이스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오늘 경기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 털어내고요. 자, 승리를 위한 그런 멋진 도전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D+KIA. 아, 원래부터 뭐 최소 3강 이내에 드는 팀 멤버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내면서 현재까지는 이전 전승 기록 중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력에 대한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개막하자마자 좋은 페이스를 이어나가더니 지금껏 연전 연승. 오늘 경기 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전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상태일 것 같거든요. 3연승 찍고 우리 페이스 계속 유지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준비된 경기에서 좀 화끈한 경기력 보여주길 바라고 그리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2패를 하긴 했지만 예,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기분 좋게 발판 삼아서 멋진 경기력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DK가 지금 레드 진영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지난 시즌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그 고점들이 아직 제 생각에는 한 경기도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을 오늘쯤에는 나와야지 또 시즌 반등하기에 스타트를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0승 3패는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죠. 피해야죠. 안 돼요. 아, 진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선수들 본인들도 아, 끄덕이네요. 예, 지금 왜냐면 지금 그럴 만한 게 좀 동의하잖아요. 왜냐면 저희 오늘 다음 경기에 T1이라면서요. 지금부터 이겨놔야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또 오히려 2패하고 나서 슬슬 달려도 아직 늦은 건 전혀 아니니까요. 자, 화끈한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만큼 뱀픽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양팀이 준비한 전략이 무엇일지 좀 궁금하고 네. D+KIA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매 경기 그러니까 운영 면에서 여유가 넘치는 듯한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해도 다 따라잡을 수 있고 역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느긋한 경기 운영을 자주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고 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아까 신정현 해설도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진을 연달아 활용하는 모습을 DRX전 보여줬었는데 그 결과는 저는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오늘은 원딜 간 화끈한 캐리력 맞대결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워낙 뭐 원딜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는 경우들 후반에 많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LCK에서도 그렇고 지금 챌린저스에서도 그렇고 바텀 뱀픽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원딜의 후반 캐리력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카르페 선수가 오늘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보여줘야죠. 터진 날이 고점은 네.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그 부분 증명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뱀픽 준비 끝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보자. 자 우리 선수분들 떨리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있을만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고요. 그리고 우리 김동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유 있었다. 여유는요 강자의 어떻게 보면 좀 특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준비된 경기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두 손 모아서 저 이번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루스 밴으로 시작을 하는군요. 아 바루스에 대한 대처 픽으로 진을 2세트 동안 활용했다고 네, 네. 코스트리밍 경기에서 활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밴해주면서 바루스가 확실히 좀 티어가 높은 것 같다고 말하는 젠지 같고요. 지난 경기 DRX전 플레타에 바루스한테 혼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네. 바루스는 그냥 상대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는 세주안이에 이어서 유미까지 밴을 했고 젠지는 앨리스 밴을 했네요. 그렇죠. 일단 루시드 선수가 한번 활용한 데이터도 있고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텀 쪽에서 뭐 현재 가장 많이 나온 뭐 루시안, 나미, 애쉬, 하이머딩거 이런 픽들이 많이 살아있고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픽들 많이 풀려 있으니까요. 자 서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저는, 네. 루나미 잘해? 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뱀픽을 그렇죠. 이렇게 했네요. 이게 바텀에서 최근에 루시안 나미를 풀어주고 뭐 제리 플러스 알파로 상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도 뭐 LCK에서도 종종 있긴 했는데 네. 한번 삐끗했을 때 루시안 나미에게 그 가는 고점이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디플러스 기아는 상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있어. 네. 너희 루나미 잘 못하잖아 라고 도발하는 것 같은 네. 뱀픽 구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이 구도 몇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었는데 제리 가져가면서 어제 뭐 오늘 낮에 극찬했었던 루어 선수 그렇죠. 오히려 루나미 이겨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선수들이 루시안 나미를 좀 극복하는 이제 뭐 원딜 상대하면서 배리어를 든다던가 아니면 뭐 뼈방패를 든다던가 이러면서 그렇죠. 좀 파해법을 좀 많이 연구했어요 선수들이.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루시드의 정글 픽이 좀 궁금했는데 그냥 오공이 벤이 안 된 상태니까 그냥 바로 가져왔네요. 네, 저는 바이를 빼앗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오공 가져간 것도 그리고 젠지가 바이 남이 가져간 것도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가 룰루로 마무리 지은 것도 예. 다 이해가 되는 뱀픽 구도입니다. 그렇죠. 자 누구나 좀 이해가 될 만한 예, 그런 최근에 좀 좋은 픽이다 예, 라고 볼 수 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채팅창에는 아 아펠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아펠이 좀 뜸하죠. 네. 오히려 이즈리얼이 살짝 티어가 올라간 느낌이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만큼 보기 힘든 좀 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메이크업실에서 네 글로벌 중계진을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헤이 동준 오늘도 루나미와 제리 루나가 나올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로 나왔습니다. 그 친구 누군지 알겠네. 머리 올린 네. 분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엘베 같이 타고 있는데 저에게도 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아 지겹다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패치 빨리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지르 밴을 냈고요. 자 디플러스계 마지막 밴입니다. 일단 정석적인 뱀픽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저희가 이 타이밍에 꼭 그 얘기를 하죠. 그 상태. 그 상태. 네. 그리고 뭐 그 상태가 등장하면 또 나르 얘기도 네.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피오라가 일단 사는데 혹시 양팀 탑라이너 피오라를 꺼내들어서 멋진 개인기를 한번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확실히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고 미드에서는 현재 라이즈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라이즈가 엄청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젠지는 풀베 선수가 잘 활용했던 스웨인을 밴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풀베의 스웨인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전투 장면이 정말 많았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거의 뭐 잡히지 않는 그런 구도에서 한타에 굉장히 또 파괴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풀베는 라이즈 안 할 이유가 없죠. 최근에 티어가 미드에서 거의 가장 높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 좀 카운터 픽으로 좀 어떤 걸 뽑아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라이즈 상대 탈리아도 종종 나오는 픽인데 실패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많군요. 네, 좀 많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봤을 때 뭔가 그렇게 캐리력이 뛰어나다거나 특출난 장점이 최근에 많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그 상태가 막픽으로 등장했고 디플러스 기아는 나르가 무난하고 정석적인 선택인 건 맞는데 저는 피오라를 네.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나르가 픽이 됐네요. 왜냐면 이미, 예. 라이즈와 손잡고 사이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젠지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피오라 등장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나르로 정석적인 대응을 하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정석이었었고요. 예,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크산테와 예, 나르의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경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면 어느 정도 너무나도 익숙한 배픽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 구도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루시안 나미 상대로 제일 룰루가 바텀에서 어떤 구도를 만들어줄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루시안 나미 상대로 제일 룰루가 라인전을 이기는 모습이 최근에 뭐 LCK라든지 그런 경기에서 맞아요. 종종 나왔었기 때문에 바텀에서의 그 체급 차이 계속해서 카르페 선수에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아주 강력한 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에게 보여주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모든 픽은 끝이 났고요. 자, 그리고 루시드 선수의 이 5공 무려 3승 1패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잘 이겨내면서 카운터를 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루시드가 5공 잡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침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니시가 확실한 이니시가 필요할 때는 날카롭게 파고들고 네. 그리고 상황을 좀 보다가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대응하는 플레이가 필요할 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와, 루시드의 플레이를 보면 캐니언의 잔상이 느껴진다. 이런 잔상도 막 예, 뭐 채팅창에도 그렇고 뭐 네. 펑티에도 그렇고 언급이 되고 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위너 선수 입장에서 분명히 부담되는 매치업이겠지만 극복하는 모습을 젠지를 응원하는 많은 팬분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빠르게 1세트 경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라이즈를 풀어주면서 탈리아 픽을 했습니다. 자, 퀴드 선수의 과연 자, 어느 정도 이 탈리아 실력이 나올지가 더 궁금해지는 거고요. 자, 일단 기죽지 않고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르페 루스파 이 두 선수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루시안이 저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텀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게임에서 미드 정글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구도에서 초반 교전이 사실 라이즈 50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라이즈가 어느 정도 초반에 이제 라인을 푸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푸시했을 때 탈리아 바이가 어느 정도 라이즈를 한번 제압해주고 바텀까지 좀 영향을 끼치는 그림을 만들어야 젠지가 좀 편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바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네. 라이즈 그리고 탈리아가 등장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이동할 수 네. 있고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속도전에서 어떤 팀이 더 빠를지 효율적으로 따라갈지 이 부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치러진 경기에서 루시안 나미를 가져간 쪽이 고전하는 경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경기도 복귀해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요즘 이제 루시안 나미에 대해서 팀 차원에서 슬슬 내성이 생긴 건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루시안 나미를 가져간 자 그래서 자 1레벨 교전 예 네 좀 상대적으로 전력 면에서 열세 있는 선수인 경우도 꽤 있었지만 그걸 감안하고 생각을 해봐도 선수들이 이제는 대응 방법을 슬슬 찾아낸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과연 오늘 이 매치업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루시안 나미를 상대할 때 바텀이 초반에 이렇게 푸시를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집어넣는 그림을 만들어야 루시안 나미를 상대할 때 편하고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지금 디플러스 기아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딜갱 이거는 라이즈가 호응거리가 살짝 부족하죠. 네. 자 그만큼 또 양 팀 모두 원데이를 물었을 때 파괴력이 좋은 이런 정글러가 좀 선호되는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자, 이어지는 경기에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3연패는 안 돼! 이런 얘기 있었고 오늘 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루시안 나미를 상대로 제리 플러스 알파 조합이 제리 쪽에서 방어막을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게 좀 효율이 좋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체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방어막을 그러니까 오래 아끼는 게 아니라 약간 딜교환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써버리는데 저게 결과적으로 꽤 이득을 보는 경우가 어제 경기에서는 또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방어막 쿨타임이 확실히 다른 스펠에 비해서 좀 짧기 때문에 맞습니다. 딜교환할 때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 그 결과 CS에서도 주도권 쥐면서 오히려 제리 룰루 쪽이 오히려 루나미를 극초반에 좀 앞선 이런 느낌을 보여줄 때도 어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대2 라인전이 자신 있는 바텀 듀오는 상대가 루시안 나미를 가져갔을 때 제리 유미보다는 제리 룰루를 선호하는 경향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러한 구도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픽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 뭐 내성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쌓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플러스 기아가 바텀에서는 먼저 집타임을 잡았는데 라인 관리는 젠지 쪽에서 좀 기분 좋게 된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위너 선수 저 정글 자 시야 작업 및 여차 및 들어갈 뭐 준비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와드 작업하고 다음 상황 보고 있고 자 미드에서 역시나 뭐 치열한 이런 라인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드에서 네, 라이즈가 나오면 항상 좀 딜교환 어느 정도 상대의 스킬 맞아주면서 이렇게 라인 푸시 먼저 하는 그림이 나와주는데 이번 경기에서 미드 정글 주도권이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바텀 쪽 매치업도 그렇고 중후반으로 갔을 때 나루와 크산테 사이드 주도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크산테 쪽에서 나루와 1대1 구도가 나오거나 라이즈 쪽만 어느 구도가 나오면은 젠지 쪽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와 탈리아가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메이킹이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또 메이킹 이런 것들 가만히 수동적으로 누워있다가는 게임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의 수를 파헤쳐서 예, 맞받아치거나 아니면 먼저 수를 띄우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할 수 있는 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입니다. 별다른 교전 없이 뭐 라인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양팀 선수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페이스로 계속 경기 흘러가면은 디플러스 기아가 웃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네. 그런 얘기 전에 루나미를 조금 더 밀어붙이지 않으면 픽의 의미가 약간은 좀 아쉽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퀴드의 탈리아 픽에 대해서도 네. 저는 분명히 라이즈 상대로 종종 등장했던 픽이고 선택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미드 탈리아가 사실 상대 루시안 나미를 노리고 나왔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루시안 나미를 본인들이 오히려 가져간 상황이고 상대 조합을 보면 특별히 돌진하는 챔피언이 많은 구성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5공 정도를 네. 제외하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직업변동 피하는 문빙이 기가 막히게 발표했죠. 네, 확실히 저는 G플러스 기아 경기를 볼 때 물론 다른 라인들도 체급이 좋지만 네. 저는 가장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게 풀베 선수가 항상 미드에서 좀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괜히 풀베 선수의 스웨이는 또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뱅까지 당하잖아요. 맞아, 뱅카단을 빼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안 했다가는 이거 답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최근 메타에서는 라이즈를 밴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뭐 스웨인을 배나니까 라이즈를 오히려 가져가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번 사실 CL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라이즈 투영은 훨씬 높은데 맞습니다. 네, 스웨인이 배를 듣고 라이즈가 살았으니까 풀베가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라이즈 바로 가져왔죠. 자, 안 가져올 네. 이유가 없죠. 자, 라인 말 그대로 뭐 지우개 면서 빠르게 로밍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라이즈 픽 굉장히 좀 핫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김동준 해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젠지가 이렇게 가면은 또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루시안 나미가 나오면은 루시안 나미 쪽에서 뭔가 라인을 리드하지 못한다거나 메이킹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 바텀에서의 뭐 지타이밍 주도권이라던가 CS라던가 리드하지 못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벌써부터 좀 기분이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 제리 룰루 쪽에서 CS를 앞서고 저렇게 여유 있게 계속 라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루시안 나미가 좀 급해지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급해지면 계속 뭔가 트라이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장면이 연발 나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또 그런 장면이 그렇죠. 있죠. 네, 뭔가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루시안이 저 말을 들었잖아요. 이거는 뭐 결연한 의지가 담긴
소환사줌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상대를 압박할 때 잘 활용된 그림이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러면 사실 정화 그리고 회복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라인에 좀 CS가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오히려 밀어주고 다른 지역에 로밍을 갈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디플러스 기아. 와 이거 벌써부터 네, 네. 젠지 좀 급해지는데요. 예, 네. 속도를 못 맞추네. 따라가지 못하나요? 딱 8분 타이밍인데 근데 이거는 한번 덮쳐보나 싶었는데 루시안이 좀 멀거든요? 루시안도 멀고 지금 그리고 네. 루시안이 5레벨이고 제리만 6레벨이에요. 네. 저 이런 루시안이 오기는 오고 있는데 그 전에 야, 이거 전령은요? 너무 아쉬운 아, 저, 야 이거 그냥 그대로 줍니까? 아이 저 이러고 헤어지면요? 아니, 쉽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젠지 경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압박감을 느낄 새가 없었네요. 아니 이게 그렇게 8분 칼 타이밍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애초에 젠지 입장에서 좀 잘못된 게 제리 룰루가 이렇게 먼저 올라오는 상황이 생겼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제리 룰루가 먼저 올라오는 상황이 생겼고 원딜 간의 레벨 차이도 나다 보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상체가 싸우고 싶어 했는데 바텀 간의 차이가 아무래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령을 공짜로 내주게 됐습니다. 아, 이 공짜라는 표현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을 거고요. 그렇죠. 전화를 들었는데 전투가 없다. 아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령을 내주기도 했고 바텀에서 따로 이득을 본 것도 없다 보니까 손해가 좀 더블로 손해를 입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모든 라인에서 그러니까 미드는 약간 탈리아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디플러스 기아가 골드 수급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게 눈에 띄죠. 이렇게 되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드래곤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네. 드래곤도 내주면 그건 안 된다. 아 저는 좀 예, 경기가 아니 뭐 퍼블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포탑이 날아간 거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좀 예,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양 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고 그렇죠.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피해계 또 후반 네. 지향형인 또 제리의 또 하드캐리 여러 차례 뭐 나왔었다 보니까 계속 좀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예, 디플러스 기아는 만약 드래곤을 첫 드래곤을 우리가 가져가면 이 경기 우리가 계속 우리 페이스대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팀 간의 전력 차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후반으로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계속 디플러스 기아가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르와 크산테 사이드 구도도 그렇고 이제 라이즈와 탈리아가 사이드에서 만나도 라이즈가 조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즈가 네. 더 좋아요. 탈리아가 사이드 개입에 장점이 있는 챔피언인 건 맞지만 네. 라이즈의 전투력이 탈리아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리고 루나미가 자 그러면 그래서 퀴드가 근접했고 궁극기 사용하면서 킬을 터널 좀 막아주고 네. 들어갑니다. 이러면 50이 오고 있긴 하거든요. 50이 그 오고 있는데 그래서 3단 피해커 핫타이터 살아먹는데 근데 이러면 50 라이즈가 올려오다가 많아요. 네. 네 생각을 바꿔줬고 자 그럼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기분 좋은 득점했습니다. 나이스 퍼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탈리아가 잘 가져가면서 첫 번째 킬 이제 기분 좋은 상황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나이스 퍼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젠지 입장에서 뭔가 계속 만들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이스 퍼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드래곤까지만 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전령을 상대가 거의 공짜로 먹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뭔가 이득을 취하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탑에서 그래도 퍼블이 나왔으니까 나는 골드 수급면에서는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물론 뭐 CS 차이를 탑에서 많이 벌려놓은 것도 아니고 뭐 나르가 이후에도 10차기 계속 라인전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탑 쪽으로 저는 올라가나 했는데 왜 안 올라갔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쪽에서 이렇게 포탑 방패 뜯으면 그만큼 만회가 된다 플러스 드래곤 쪽 턴을 놓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예. 했던 것 같아요. 탑 쪽에서 뭔가 쓰면 그만큼 상대가 우리가 궁극기 공백이라든지 어떤 스펙 공백기 타이밍에 뭔가 해볼 수 있으니까 자 급하지 않고 말 그대로 네. 좋은 의미의 줄건조가 되면서 그렇죠. 야, 우리가 이렇게 좀 급하게 따라가면 그러니까, 망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미드 바텀 쪽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드래곤을 좀 가치가 꽤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딜교에 매섭게 아주 잘해주고 있는 퀴드입니다. 뭐 스킬샷 적중률이요?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미드에서도 좋은 딜교환 보여주고 있고 근데 디플러스 기아가 드래곤을 챙기지 못한 거는 젠지 입장에서도 턴을 나름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디플러스 기아가 드래곤을 편하게 가지 못하도록 바로 내려와주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타트. 자, 이런 좋은 출발. 네, 그리고 좀 밀릴만한 타이밍에 잘 버텨줬고 첫 번째 용도 아직까지는 섣불리 칠 수 있는 팀이 없고요. 자 그만큼 양팀 모두 급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각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제 보이죠? 예, 이게 딱 그렇거든요. 지금 이런 배치 상황이. 자, 그래서 루시는 예. 지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대가 이제 탑에 갱을 왔을 때 탑에서 바로 맞대응하지 않은 게 디플러스기아 입장에서 실현수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썼으면은 당연히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공짜예요. 이거 거의 이것도 공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젠지 입장에서 드래곤 쪽으로 다시 한번 치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이가 위쪽 동선을 밟으면서 아래쪽 시야를 좀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바텀 쪽에 지금 턴을 채굴도 이어서 라이즈 궁극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디플러스 기아 한번 고민했다가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라인 클리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상체가 좀 어느 정도 편한 상황이 됐는데 탈리아도 미드 라인 푸시를 계속 먼저 해주면서 근데 딱 하나 불편한 건 계속 바텀 쪽인 것 같아요. 루시안 나미가 계속 제리 룰루에게 불편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네. CS가 그냥 받아먹는 네. 조합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네. 루나미 그렇죠. CS가 지금 20여 개 뒤쳐져 있는 데다가 계속 뭐 오공이 바텀 무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오공이 그러니까 본인 정글링을 소홀히 하면서 뭐 오브젝트 관리도 안 하면서 라인을 케어해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CS만 봐도 훨씬 더 여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려 뭐 CS 네. 11개 차이로 오히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오공인데 바탈라미는 압박까지 준다. 더군다나 심파자 효율이 정말 좋은 오공인데 심파자를 깔끔하게 빠르게 완성시켰고 그래서 전투력 면에 있어서도 지금 이미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젠지가 탑에서 득점을 한번 하고 나서 바이와 탈리아가 아래쪽 무빙을 쳤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 게 드래곤도 막을 수 있었을 거고 루시안 나미도 좀 더 공격적으로 라인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래도 뭐 탈리아가 1킬 먹었고 CS도 확실히 앞서고 있으니까 그리고 탈리아가 언젠가부터 이제 준 왕기형 챔피언? 뭐 이런 평가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캐리력이 잘 발휘가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서의 전령을 좀 공짜로 줬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자 바텀 두드리면서 자 다음 두 번째 전령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부러졌고요. 라이즈 전멸 빠졌고요. 자 헤이까지 자 풀벨 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무리가 근데 이거 젠지도 왔어요.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이러면은 자 진행은요. 라이즈 자 왜 끊어버려요. 직접 바로 이건 젠지가 좋아 보이는데요. 자 이러면 다들 끝까지 볼까요? 아니, 근데 앞쪽에서 예, 아니, 근데 이게 근데 라이언이 이거 미리 이렇게 이거 왜 포커스 압도당하는데요? 아니 자 리플레이를 잠시만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 5초 전에 네. 누클리아의 소리 젠지가 좋아 이거 젠지가 좋아 보였어요 분명히. 아니 누가 봐도 두 명이 깎여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타나토스 자 그래서 제스트 자 여기서 루피의 지원 네 자 다시 한번 일로 와 타나토스 파이팅! 오히려! 다시 한번 타나토스입니다! 아 이게 이따가 리플레이가 나오겠지만 젠지가 싸움 출발을 너무 잘했거든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풀배체를 고요배를 압박해서 득점대를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바이 구급기도 네. 아꼈었고 코너에 몰린 챔피언들이 체력 관리가 안 됐잖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라이즈에게 빨려 들어가면서 제게 질각이 나왔던 게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제게 가장 네. 중요했죠. 제게 막할 수 없었습니다. 풀배가 네. 너무 오래 살아서 맞아요. 잡혀있는데 네. 굉장히 오래 살아서 이제 네. 그쪽에 투자된 자원 대비 결과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리가 중간에서 이제 상대의 허리를 끊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제리가 질각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제스트 입장에서는 실점을 크게 했다 보니까 네. 한번 킬각을 노려본 건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킬을 당해서 젠지 비상! 그렇군요. 16분 때 비상 나왔습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 너무 아쉬운 결과네요. 네. 젠지 입장에서는 방금 안타가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제리 무쌍 각이 뭐 어제처럼 나오는 흐름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CS 차이도 나고 벌써 제리가 현상계까지 붙었다 보니까 아 어떻게 진짜 젠지 진짜 비상 네 믿기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구도에서 우리가 한타를 이렇게 진다고? 네. 좀 의아할 것 같아요 선수들 본인들도. 그래서 저는 받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요 좀 궁금해요. 젠지가 엄청나게 잘못했나까지는 사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타나토스가 앞에서 3명 어그로를 끌어주고 라이즈도 너무 늦게 죽는 장면도 나왔었고 라일도 질각을 너무 잘 잡는 그림이 나왔었다 보니까 이거 다몬기아를 칭찬해야 되는 장면 같기도 하고 네, 사실 맞습니다. 지금도 좀 헷갈려요. 네, 디플러스 기아를 네, 원래 헷갈리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 퀴드가 한번 무너져 오는데 아, 탈출. 아, 이게 또 라이즈죠. 네. CC 하나만 피하면 탈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아주 편안하게. 아니, 그리고 미드도 이렇게 깨졌죠? 무너지고 전멸 빠졌고. 야, 이거 어떡해. 루시드 엄청 날카로워요. 아, 진짜 루시드의 빠르고. 오공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감탄만 나옵니다. 그렇죠. 와, 그래서 이게 챌린저스 이제 퍼스트 네. 뭐 정글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포탑 한 대 남았었잖아요. 저 포탑 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바로 이니시 걸면서 킬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잘라보자. 가는 길에 근데 이건, 왼쪽 이거 사실 이거 잡아도 그렇게 대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대박이 아닌데 그래도 그것마저 실패했으니까 뭐, 예. 아 이거라도 하나 가져갔어야 했는데 용 주고 타워 주고 귀환 주고 다 줬어요. 이미 디플러스 귀환 쪽으로 게임이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용하게 예 지금 부드럽게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해내야죠. 자, 참 방금 김정은 캐스터의 그 멘트가 네 어떻게 보면 좀 고하게 들릴 정도로 맞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었잖아요. 갑자기나 날씨도 추운데 오늘 춥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마이너 한 20도 됐네요. 마이너스 네. 그렇죠. 네, 젠지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는 게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끝까지 때려봤자 상대가 지원을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뒷무릎이 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젠지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좀 게임이 안 좋아졌나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까 그 탑에서 탈리아가 로밍을 갔다가 바이유와 탈리아가 계속 위쪽 무빙을 쳤었잖아요. 그 시점부터 저는 뭔가 네. 젠지의 게임 플레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네. 설계에서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고 네. 저 루나미가 있는데 루나미 위주의 게임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좀 이상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바텀 포탑 밀면서 골드 차이는 더 이상 네. 크게 벌어지지 않고 약간 따라잡았다라는 건데 이후에 나루와 그 상태가 얼굴 맞대고 사이드 운영을 하는 단계가 다시 만들어져도 디플러스 기아 쪽에서 운영상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리의 캐리력을 어떻게 틀어막을 것인지 그게 진짜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펜타킬 두 번의 주인공이 다 제리 아니었나요? 맞죠. 네, 루어 선수. 루어의 제리. 그렇죠. 라엘도 얘기하겠죠. 나도 루어만큼 한다. 뭐, 그렇죠. 오히려 내가 더 잘해. 네. 뭐 이렇게 보여줘야죠. 서로 라이벌 들인데 모두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제리 같은 경우는 좀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좀 잘 피하다 보니까. 그렇죠. 게다가 룰루까지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는 라이즈가 최근에 티어가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탱킹도 되는데 딜도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딜적으로도 디플러스 기아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조합이고 젠지 입장에서는 루시안 나미가 메이킹을 하기에는 이게 원딜 지금 성장도 앞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 좀 골치 아파졌네요. 젠지 라이즈는 잘 크면 말 그대로 대장군이라는 친구가 잘 어울리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영검의 지팡이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즈 입장에서는 영겁의 지팡이가 돌아왔을 때 좀 많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아예 OPP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영겁의 지팡이 약간 효율 안 좋다고 다들 안 쓰는 추세였는데 하도 안 쓰니까 자꾸 버프를 시켜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 그리고 되게 좋아요. 여기 이거 전면 빠져갖고 여기 한번 허무하게 잡힐 것 같은데요. 정말 아까가 있나요? 저희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사이드 운영 단계에서도 네. 탈리아가 라이즈 상대로 힘쓰기 힘들다. 이게 또 예, 뭐 푸시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존기가 탈리아가 라이즈 대비 우월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렇죠! 오공에게 지금 이렇게 사이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밖에 없었고 바로 또 킬을 내줍니다. 또 3공이잖아요. 네. 루시드 오공 말려야죠. 오공이 이 정도 크면 이거 그냥 탑 오공이에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레벨도 라이너, 52. 라인업급 오공이에요. 더군다나 뭐 탈리아, 루시안 다 잡아먹을 수 있는 화력을 이미 보유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속도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본인들만 일방적으로 득점을 하고 있는 자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전 다른 것보다 뭐 지금 현재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다른 팀들도 있지만 디플러스 기아의 경기를 보면서 네. 감탄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아니 어쩜 이렇게 선수들이 뭐 LCK에서 활약하는 베테랑 선수들처럼 느긋하게 여유롭게 게임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심에 루시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공을 잡았을 때 또 특출난 뭔가가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오늘 경기도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뭐 CS면 CS, 킬이면 킬, 네. 킬 관여 능력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아, 자 이게 그런 그래서, 부분에서 네. 디플러스 기아 상대로 이게
저격밴을 미드 뭐 스웨인 같은 걸 넣는 모습을 젠지가 아까 보여주기도 했고 저격밴 할 게 너무 좀 많아서 뱀픽 할 때 계속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뱀카드 사용하자면 스웨인이라던가 그리고 이 오공도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문제가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벌 아카드 네. 뭐 해봐야죠 젠지. 뭐 해보려고 지금 뭉쳤죠 젠지도. 자, 근데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무의미한 아, 미드 무효가 지금은 그렇죠. 아 그렇군요. 사실 2플러스 기아는 지금 드래곤 네. 내주고 그냥 탑 밀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차하면 바로 심리전 할 생각인 것 같죠? 그렇죠. 네. 우리 위쪽 시야 걷어내면서 올라간다. 니네 뭐 드래곤 칠 거야? 그리고 이러다 갑자기 직접적으로 이니시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해. 네. 과감성, 과감함,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이 지금 넘어갔어. 이거 싸움 열어, 열어, 열어. 그렇지, 지금 싸우자, 지금. 아, 이거 다이가 근데 너무 깊어. 너무 많이 말았다. 밀렸다. 자, 쫓아갑니다. 살려면 떨어진다. 라인 잡죠, 라인 잡죠. 어, 근데 라인 잡았어요. 이러면 괜찮은데요? 라인 빨렸어, 그 정도 괜찮아요? 조금 더 말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길 만하지 않나요? 야, 이 정도면 이거 이길 만하지 않는데. 제스트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젠지. 회심의 반격. 이것이 우리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다! 도착합니다! 자, 타나토까지 제압을 해냈습니다! 에이스? 이거 바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젠지? 시골 에이스를 만든다고요? 아, 우리 아, 너무 쉽게 봤다! 그렇죠! 아니, 사이드 너무 편안하게 미는 거 아니야? 계속 맞고만 있을 줄 알았냐? 아, 진심 펀치 한번 네. 제대로 날렸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진짜 회심의 반격이 제대로 터져나왔습니다! 와, 우리 퀴드 선수의 이런 탈리아에 아 멋진 딜 능력까지 나와주면서 맞습니다. 이게 바론까지 가네요. 이거 바론까지 챙기고 이후에 드래곤까지 한번 끊어주면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충분히 따라갈 만한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디플러스 기아가 흐름상 보면 역전 당하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또 에이스에다가 바론까지만 그런 말 나올 만하죠. 원래 이제 드래곤까지 가져가면은 뭐 어느 정도 만회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위너 선수가 조금 빨려 들어오면서 4대 5안타였는데 순간적으로 아 이거 젠지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젠지가 망한 안타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4점까지 결과적으로는 상대 그 해일과 물의 감옥이 진짜 완벽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로스파의 네. 좀 최고의 스킬 활용 능력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대박이 터지면서 반격에 성공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파 선수의 스킬 활용도 좋았고 맞받아치는데 제스트 선수의 그 상태 스킬 활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뭔가 빨라요. 네. 아주 기민한 발놀림을 좀 보여주면서 앞라인에서의 든든함의 그 상태 제스트가 완벽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일단 바론을 먹긴 먹었는데 상대가 드래곤 3스택을 결과적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을 통해서 확실한 리드를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운영이라 하면 곧 공성이에요. 포탑 공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젠지한테. 여기서 골드 앞서버리고 네. 바론의 힘이 벗어 타워다 철거해버려야죠. 그러니까 흐름상은 역전이 맞지만 실질적인 역전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자, 현재 3룡을 보유하고 있는 자, DK입니다. 자, 디플러스 기아. 자, 다시 한번 좀 바텀 쪽까지 압박을 하면서 제스트. 이 기세 말리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젠지가 지금 운영을 1-4로 하고 있는데 자 여차하면은 미드까지 밀고 탈리아가 네. 바텀으로 궁극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기로 바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네. 생각을 해야 되고요. 디플러스 기아는 자 열심히 좀 막아주고 있습니다만 2차 타워도 좀 깨지기 직전이고 저 막기 어렵습니다. 공성 잘하고 있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본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점을 최대 극단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겠죠. 2차 하나만 더 밀면 근데 이거 잠시만요. 자, 퀘드 물렸었고 이게 벽 맞췄어야 되는데 몸이 좀 딸려갔어요 벽에. 어우 예. 한 번의 실수로 게임 또 깜짝 놀랐어요. 와 방금 죽었으면 스노볼 아예 멈추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바로 파워 플레이가 자 여기서. 근데 이거 아니 이걸 풀베의 속박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비상! 아, 또요! 아 다시 한번 비상 나왔습니다!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명치를 너무 세게 받아왔는데요? 예! 제가 지금 방금 바로 파워플레이가 예예예 잘 됐다, 좀 아쉬웠다의 기준을 플러스 3000 골드 정도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기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아까 2900 골드였거든요? 네! 바텀 2차까지만 밀면 3천 훌쩍 넘기면서 확실한 대박 이득을 취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카르페의 습관적인 압대시가 대참사를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이 루시안 이거는 흐름상 역전하는 듯했지만 실질적인 역전은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플러스기아가 다음 드래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다시 한번 찾았고 미드 2차까지 밀리긴 했지만 2차까지 밀었다 그래서 젠지가 특별한 운영 주도권을 잘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청소기 모드 돌리면서 자 풀맵 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고 또 젠지 현재 괴물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이해는 되는 게 루시안 나미가 나오면은 항상 좀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아, 루시안 나미가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일 때 아, 루시안 나미 이맛 아닌데 좀 밍밍한데 예.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도 자, 숨어 있다가 이것도 적을 바로 또 노려주고 너무 센데요, 지금 루시드가? 이어집니다! 두 번 연속!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 안 괜찮죠? 이거 젠지 지금 집중력도 조금 잃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바텀에서 이 타이밍에 네. 그러니까 상대 이런 배치를 계속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험 지역이 너무 좀 네. 맞습니다. 확실히 좀 하는 것 같은 자 여기서 아니 이거 여기다가... 이건 또 괜히 괜히 이렇게 얻어 맞을 필요가 없죠. 네. 라인즈 아까 탑 쪽에 누구 알고 있지 않았나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네. 게 라이즈가 라인을 반 이상 밀어놓고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위너 선수도 확실히 좀 집중을 놓치면서 좀 의미 없이 잘리는 상황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 드래곤한테 어떡하죠 젠지? 당황을 꽤나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팀 내에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저 복도다 지금 분위기 바꿔줘야죠. 그렇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풀백. 자 툭툭 치면서 칠 거 치고 다시 한번 바텀 쪽 이제 네 번째 용 나오기 직전입니다. 이거 이렇게 된 이상 루시안 이제 카르페 선수가 아까 네. 실수 한번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비슷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에이스 한번 뛰었었으니까 그 한타의 기억 되살리면서 멋진 안마 그리고 용까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이거 루시안이 지금 먼저 만드는 그림 아니면은 젠지가 이기는 그림이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와 탑 쪽에 지금 라이즈 배치시키면서 압박감 심어주고 드래곤 쪽에 자리 잡기 싸움하는 T+기아 네. 확실히 좀 노련미가 엿보일 정도로 자 앞서서의 전투 라이즈가 좀 늦을 때 어디가 좋죠? 이걸 다시 한번 쳐봐야죠. 자 라이즈가 아직 없다. 이거 근데 라헬 봐야 돼요. 라헬 봐야 돼요. 네 자 라헬 제스 한번 맞고 라헬 전장 이탈됐는데 루시드는요? 풀배도세요. 루시드 풀배가 지금 살았고요. 루시드 괴물이에요. 너무 매서워져. 아니 그 루시드 지금 컨디션이 너무 그래서 라인을 안 돼요. 이렇게 연속 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전투를 너무 잘하는데요 D+ 기아가. 그렇죠. 결국 하나도 3명 잡혔어요. 이거 그냥 끝내러 갑니다 D+ 기아가. 와 이거를 웨이브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고 그냥 상관없다. 그냥 끝낼 수 있다. 가장 빠른 길로 간다. 이 판단도 굉장히 네. 빠른 네. 판단인데. 하지만 루시안 시험이 나옵니다. 억제기 타워 밀대 기준 네. 상대가 20초 이상 남아 있으면은 못 끝내고 20초 밑으로 남아 있으면은 아 반대죠. 20초 이상 남아 있으면은 끝낼 수 있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죠. 드래곤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드래곤 먹는 건 상수니까. 무조건 우리 거니까. 부터 먼저 이거 억제부터 먼저 밀자. 최대한 이득을 취하자. 그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거 제지가 그냥 바론이라도 가봐야 되지 않나요? 뭐라도 해야죠. 주지바라면 안 됩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턴을 좀 더 쓴 거긴 한데 바로 갈 수 있나요? 못 갈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니 나를 노리는 플레이는 매서웠어요. 근데 타르토스가 잘 빠졌고요. 네, 저는 루시드가 이 장면 보니까 루시드가 문제를 만들었군요. 아니 와. 진짜 좋은 의미로 미친 존재감입니다 루시드. 아니 1대3으로 3명을 드리블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5공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루시드한테. 저는 순간적으로 라엘이 전장 이탈되면서 이거 T+ 기아도 딜러스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루시드가 그냥 딜러였어요. 자 메인 딜러 겸 메인 탱커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습니다. 전황을 그냥 압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런 바론 주도권도 가지고 있는 쪽은 오히려 D+ 기아죠. 와 그렇죠. 이거 그냥 바론 시작하죠 이거. 너네 나올 테면 나와봐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죠 그냥. 예 치면서 나왔어? 자, 여기서 그러면 환영 인사 해줄 거예요. 자 탈타가 옵니다 하면 여기서 탈력 공격 나오고 이거 이러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랬어요. 자 루피 선수 쉽게 예. 빠졌고 루시드가 갖고 있어요. 루시드가 갖고 있어요. 루시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라엘도 들어가고 탈력도 쓰다 끝났어요. 라엘 끝났어요. 예. 자 이러면 한타에서 에이스 만들기 직전이고요. D+ 기아!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도 전승 가도록 간다!
5대0 에이스인가요? 그러면서도 크산테인데? 크산테고 보고 안 되나요? 크산테고 보고 총 공세 상태긴 한데 얘가 총 공세. 아,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에이스 만들어냈고 다시 한번 33분대의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삐끗하는 듯한 모습도 있긴 했었지만 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얘기하면서 경기를 붙여갑니다. 해프닝으로 네. 끝냈죠. 네. 자, 세 번째 전승가도로 달리는 팀 바로 D+KIA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GG 다음 경기에서 첸즈 글로벌 아카데미도 좋은 타이밍 있었는데 한타에서의 집중력, 그 루시드의 오공, 또 오공의 회전력도 여러 명 맞는 것도 그렇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김동준 해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일단 오공은 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오공 잡았을 때 루시드의 존재감 진짜 어디 보면 탑솔로 뭐 이런 느낌까지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 말이 맞네요. 딜량이 정글이고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도 14,000딜을 때려올 그렇죠. 정도면니까. 아. 저 오공 딜이 완전 실전 압축 딜이에요. 맞아요. 필요할 때만 딱딱 집어넣은 딜이기 때문에 저 지표만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제리급으로 딜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얘기가 거의 뭐 끝났네요. 네, 그만큼 실전 압축 딜. 네. 언제나 딜이 들어가면 킬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나왔었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최고의 한타를 만들어내면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만 두 명이 연거포 따로따로 잘리면서 자용을 너무 쉽게 허용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D+ 기아가 순간의 방심? 약간 전술적인 미스? 뭐 이런 게 한번 나오면서 역전을 당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D+ 기아가 그동안 늘 그랬듯 여유 있는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따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브젝트 싸움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다음 경기에서, 다음 세트에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루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경기에서 조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연까지 되지는 못했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이 게임에 대한 승리 플랜을 조금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탑에서 한번 이득을 보고 나서 바텀 게임을 쭉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림이 있었는데 바텀 게임을 하지 않으면서 루시안 나미의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 제리가 또 나중에 중후반에 활약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아쉬운 그림이 나왔네요. 네, 젠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또 어떤 선수가 POG를 받았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만장일치로 나왔다고 하는군요. 자, 보여주시죠. 뭐 안 봐도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뭐 이거 확정이었으니까 안 봐도 알겠어요. 가는 곳마다 킬만 좀 게임을 소위 박살냈고 특히나 그 한타에서 1대3 구도는 물론 룰루의 뭐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대단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전투 때 활약도 대단했지만 이 선수가 오브젝트 관리가 핵심적인 운영이 무엇인지를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루시드는 진짜 잘한다. 네. 와, 이 선수는 뭐 확실히 앞으로 좀 주목이 된다. 이런 분위기 계속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초반에 오브젝트를 일방적으로 먹는 장면도 나왔고 그리고 적당히 이제 탑무빙, 바텀무빙 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까지 계속 이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드에 대한 극찬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과연 또 이어지는 네. 경기에서 좀 머리가 아파질 만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인데요. 어떤 식으로 또 뱀픽을 할지 이어지는 2세트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디플러스 기아의 또 멋진 운영이 나오면서 1등 스코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좀 아쉽게도 후반에 집중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번 경기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트 분명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완패였다는 생각을 네. 젠지 선수들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역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 그때 우리가 실수만 안 했으면 운영적으로 좀만 더 잘 굴렸으면 해볼 만한 경기였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디플러스 기아는 왜 이 팀이 계속 강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게임을 이끌어 나가다가 리드하다가 한번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아.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결국 좀 나와버렸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바로 먹고 나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타이밍에 이제 카르페 선수의 그 마음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게 느껴지는 플레이가 한번 나오면서 네. 좀 많이 아쉽게 됐네요. 제 표정이 누구보다 공감하는 표정.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짜 선수 입장에서 그 부담감은 네. 네. 겪어봐야만 아니까. 네, 그렇죠. 네. 파이팅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이팅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그래서 5-0을 놔두는 게 맞아? 이런 분위기였었고 그런데 네. 필수 벤 카드로까지 사용되지 않았어도 뭐 스웨인에다가 오공에다가 벤할 게 많아지면 조금 머리가 아프겠어요. 일단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오공은 벤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 본인들이 저는, 먼저 네.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벤을 하는 게 그냥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루시안 나미 대 제리 플러스 알파 이 구도를 젠지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력상 열세인 팀이 루시안 나미를 가져가면 좀 급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원하는 만큼 이득을 많이 못 보는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거고요. 네. 일단 뱀픽에 조금 더 유리해져야 좀 뭔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제대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게 코스트리밍 경기 때는 DRX 상대로 바루스를 상대로 진을 꺼냈는데 거기서도 바텀 구도가 말렸고 오늘은 루시안 나미를 꺼냈는데도 거기서도 바텀 구도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풀리다 보니까 이거 뱀픽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영 선택부터 확인하면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선택은 블루로 했습니다. 젠지 그래도 첫 3배를 선택할 수 있고 네, 선픽으로 본인들이 생각해온 조합을 꾸릴 수 있으니까 1세트 패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블루로 간 젠지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 그래서 좀 편안하게 팀이 좀 이끌어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앞 경기에서의 좀 커다란 좀 실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자, 이번 세트에서 이겨서 지금 전패 분위기를 좀 달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3연패에 합류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기 네. 또 어떤 식으로 좀 머리를 잘 쓰면서 뱀픽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루시드 선수에 대한 칭찬들이 저도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루시드가 팀적인 운영에 언제나 안정감을 부여해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던 1세트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또 아군이 실수했을 때 그걸 적재적소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커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렇죠. 디플러스 기아는 그런 플레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매 경기 듭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반면 이게 어떻게 좀 천재 1호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꽉 부여잡고 이후 그렇죠. 스노우볼을 이렇게 잘 밀면서 굴리는 게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선수들이 좀 다급한 나머지 실수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코칭 스텝 차원에서 좀 침착하게 긴장 풀고 편안하게 해라라는 그런 위로도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야 긴장을 돼요. 좀 풀어준다면 충분히 실력 관리를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저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할 때 우리 선수 할 때 좀 급하게 하지 마 이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쉽지는 않죠. 솔직히 말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네, 마인드를 잡기 위해서 말이라도 일단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네.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 또 중계할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 막 긴장 많이 했을 때 편안하게 그럼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팀워드를 케어하면서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디플러스 기아 확실히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이었었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저는 전력상 열세를 그냥 인정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급해질 수 있는 뱀피코드를 피하는 게 어떤가.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뱀픽 네. 준비됐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죠. 뱀픽부터 분위기를 자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전 세트에서 봤을 때 디플러스 기아가 젠지에 비해서 승리 플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조금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승리 플랜으로 가는 길을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거기부터 하나부터 지켜나가는 게 지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젠지 자 원딜 위주로 밴을 먼저 해주는 구도고요. 자, 이어서 자 유미 밴 해주는 DK입니다. 혹시 원딜 3밴하고 이블린 쪽으로 갔습니다. 엘리스가 지금 엘리스 쪽으로 갔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도 엘리스 가져와서 그냥 게임을 박살낸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 이번에 어떨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오공을 그러니까 저는 예. 이 뱀픽 코드로 보면 혹시 오공 선픽을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러면 그냥 뭐 저도 상관없어. 이거 디플러스 기아는 똑같이 제리 오공 가져가도 괜찮죠. 아, 그렇게 하는데요? 네. 자, 이러면 젠지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 젠지... 정글픽을 바꾸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실수했을 뿐. 그렇죠, 틀리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네. 틀리지 않았다입니다! 근데 글쎄요. 사실 이전 세트에서 초반 구도를 봤을 때 초반 구도만 보면은 뱀픽에서 막 그렇게 크게 미스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승리 플랜을 잘 못 지킨 게 됐다 보니까 미스가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 플랜을 잘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여기서 혹시 스웨인 대신 나이즈 밴 하나요? 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자, 앞 경기가 거의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밴 카드를 좀 바꿔주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스웨인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초반 푸시력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다시 한번 스웨인입니다. 확실히 풀배 스웨인이 조금 압박이 되는 것 같고 이러면 다시 한번 디플러스 기아는 똑같이 라이즈 가져가도 괜찮죠? 네. 지금까지는 픽은 똑같습니다. 네, 경기에 자신 있었고 실제로 잘했으니까 네. 굳이 바꿀 필요 우리는 없다라는 거겠죠? 아예 똑같은데요 이거. 뱀픽이 완전히 똑같이 가는 그림인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앞 경기보다 같은 픽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인 건가요? 플레이의 문제였다. 우리가 바텀 쪽 케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줄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훨씬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바텀 맞습니다. 게임만 조금 더 잘 된다면. 그리고 루시안도 1세트 저만 들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효과를 딱히 못 봤거든요. 네. 그냥 핫할 때 좀 더 도움되는 소환사 좀 들고 라이저 그냥 적당히 반반 가면서 정글 미드가 바텀 케어해줬을 때 확실한 리워드를 만들었어요. 이런 그렇습니다.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지. 자, 그렇다면 젠지 입장에서는 초반 분위기를 앞경기만 달라야 되는 거고. 아니, 이게 무슨 스크린 리겜도 아니고 우리가 잠시 넘어졌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재경기해가지고 우리 똑같은 픽을 한번 덧붙자. 네.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냥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조합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게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스크림 할 때도 사실 선수들 간의 네. 연습을 할 때도 똑같은 조합으로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부탁하는 게 약간 신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경기에서 나온다는 거는 본인들이 그 이 조합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신 대로 바텀 게임을 한다면 이번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젠지는 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뱀픽에는 문제가 없었다. 맞아요. 인게임 요소가 좀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런 부분만 잘 수정하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젠지는 판단한 것 같고 디플러스 기아는 1세트를 어쨌든 버린들이 계속 여유 있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승리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네. 뭐 리매치 하자고? 콜! 완전 이런 콜! 이런 느낌으로 간 거거든요. 실제로 뭐 한번 라이저 없을 때 그 전투 한타 패배한 거 이후에는 네, 본인들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 상당히 좀 재밌는 이런 선택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좀 나왔는데 이번에 좀 파이법을 가지고 왔겠죠? 그렇겠죠. 계속 바텀 게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미드 쪽에서 퀴드 선수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중반 이후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퀴드의 발걸음의 방향성이 저는 이번 게임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함께 떠나보시죠.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앞서서의 경기에서는 이 바텀라인 쪽을 참 많이 안 봐준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젠지 입장에서 또 어떤 운영법 위너 선수의 동시에 나올지 보겠습니다. 루시안이 또 점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번에 증명합니다. 아, 근데 1세트는 틀렸잖아요. 예. 하지만 젠지 글로벌 아카데 입장에서는 그 생각 아닐까요? 이제 몸이 네. 풀렸다. 네, 긍정적으로 그렇겠죠. 바라봐야죠. 네. 근데 압박을 원하는 만큼 하는 그림을 보여주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만의 또 선택한 건 저는 좀 의외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주눅들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세트에 젠지가 처음으로 꼬였던 부분이 바텀 주도권적인 부분이었는데 전령 타이밍에 디플러스 기아의 제일 룰루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일단 거기부터 조금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지는 맞습니다. 자 앞서서 8분 때에 정확하게 예 먼저 모여주는 위니언 디플러스 기아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번 경기 좀 달라야겠죠? 자, 퀴드 선수의 라인전에서의 모습은 앞 경기에서는 초중반 좋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딜교환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나요? 또 카르페? 그래서 아마 젠지 쪽의 코치진 분들도 주눅들지 말고 공격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주눅들었을 때 본인들 승리 플랜대로 갈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루시안 나미도 그렇고 탈리아도 그렇고 속된 말로 쫄고 들어가면 될 것도 안 돼요. 아, 그거 맞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라헬 앞으로 들어가면서 소환사 주문까지 서로 여차하면 활용할 준비 중입니다. 회복 받았죠? 자, 로스파. 네, 좀 손해를 봤는데요. 그래도 뭐 나미가 힐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봐야겠죠. 사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루시안이 제리에게 점화 네. 걸고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게 네. 그냥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바텀에서 이제 디테일 하나하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다시 한번 디플러스 기아가 이렇게 바텀 쪽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네. 또 한번 전력 내줄 수 있어요. 똑같은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이전 세트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도권을 빼앗겼네요. 그렇죠. 소환사 좀 차이도 분명히 나고요. 예전에는 오공이 우스갯소리로 뭐 2렙 최강 챔피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지금까지도 초반 교전이 강한 이미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상은 카정에 의외로 되게 취약하고요. 적 정글러가 아군 정글에 침입해서 본인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말리는 챔피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루시 대 오공이 이번 경기도 뭐 별다른 압박감 없이 무난하게 정글링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동선을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러면 저는 바이 대 오공 구도에서도 그냥 오공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세트에 재판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텀 쪽에서도 아까 뭐 밀물썰물 그러니까 힐이 있으니까 뭐 커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나미가 회복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라인전 단계에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고 와. 루치도 지금 되게 풀캠, 편하죠. 네, 풀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렇죠. 아래쪽 바이게 먹고 와드 제거하면서 미드 쪽 한번 이렇게 봐주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저는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루시안 나미 네. 상대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제리가 그냥 집타임을 항상 좀 먼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라인을 조금씩 손에 보더라도 네. 이러면서 루시안 나미와 제리 룰루가 맞서 있는 시간을 계속 줄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루시안 나미 상대할 때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계속 같이 안 서 있는 게. 네. 실제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연습에 이미 모든 상황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너. 자, 지금 타나토스를 먼저 노려주고요. 타이밍에 타격 3타 피해 찔러 버렸는데 길고 했죠, 루시드도. 와,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었는데 젠지 입장에서는 뭔가 잘 안 풀립니다. 사실 방금 상황에서 전멸 정도는 뺐어야지 맞는 상황인데 네. 뭔가 퇴로를 차단하는 부분도 그렇고 젠지 생각대로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변이 넣으면서 계속해서 라이 선수가 오히려 자 밀어붙이는 쪽입니다. 지금 탑에서도 큰 사고로 벌어지진 않고 있었고요. 앞 경기에서는 탑에서 먼저 젠지가 이득을 봤었죠. 타나토스 선수도 체크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슬슬 배서워요. 아 이게 이런 그림이 나와 안 되거든요 이게. 나오네요. 시야수도 앞서고. 루나미 쪽에서 좀 기분이 많이 나쁜 건데. 자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루나미 네. 쳐. 이제는 파이퍼 어느 정도 나왔고 내성이 좀 생겨서 덜 무서워.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루시안 나미를 상대할 때 상대 바텀 듀오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그 삐끗한 게 끝까지 굴러간다는 게 루시안 나미의 무서운 점인데, 그렇죠. 지금 삐끗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거 루시안 나미 입장에서 계속 좀 숨막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루시안 나미 쪽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네. 그 스노우볼이 안 만들어져요. 자꾸 상대가 네. 오히려 스노우볼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건 내 거다. 최다주 견제까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위화감이 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오공이 5렙이죠? 바이가 4렙이에요. 그리고 제리가 패시를 네. 해요 지금. 자 들어갑니다. 오히려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 와, 너무 아파요. 근데 오예 방어. 과감하다. 과연급이 될 뻔했는데. 오공 와 있거든요. 이러면 미나가 가져야 되고요. 들어가서. 와 이거 접해. 예상했어요. 와, 그래도 카르페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반응하긴 했지만 루피가 앞에 서 있다가. 의외의 딜견적에 의해서 결국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네. 루시안이 원래 이런 맛 아니에요? 네. 갑자기 예, 불가사의할 정도의 뭐 순간 딜. 맞습니다. 이런 장면을 기대했던 건데 젠지 바텀 주호가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이 이후부터 바텀 구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게 일단 루시안이 킬을 먹기도 했고 집 갔다 오면은 제일 룰루도 이제부터는 좀 킬견적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만큼 결국 현재까지 분위기는 확실히 카르페 선수의 이 루시안 선택이 다시 한번 또 좋아지게끔 상황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확실한 득점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D플러스 기아는 아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룰루가 죽은 거랑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또 루나 믿음을 네. 보여줘야 될 거고요. 한번 다시 보시죠. 일단 되게 위험해 보였어요. 기아가 물방울도 라인을 좀 피해주면서 네. 질교환을 잘해주고 여기서 킬각까지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타워에 맞게 됐고 네. 그 이후에 카르페 선수가 체력이 별로 없었는데 앞대시 전멸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남이 힐 들어오면서 루루가 자 전망까지 걸어지면서 확실한 멋진 킬각이었습니다. 밀물썰물 활용이 되게 좋았네요. 그래서 딜견적이 의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는 틀리지 않았고 다시 한번 바텀에 힘을 실어줬는데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드적에서도요 압경이와 비슷한 흐름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전령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젠지 입장에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맞습니다. 제리 룰루가 전령적으로 지금 안 올라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훨씬 괜찮습니다. 이전 세트에 비해서. 사실 저는 바이가 탑 쪽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리가 전멸도 안 쓰고 상대 턴을 득 흘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팀적으로 악영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루나미가 또 알아서 잘 커버해주고 킬을 먹는 장면들이 나와서 전령하다 보면 젠지 기분 좀 좋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D플러스 기아는 지금 바텀 다이브를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젠지의 바텀 주호가 안 당해주고 채굴 두 칸 정도 내주고 칼리아. 안 죽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칼리아도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적당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상대가? 네. 예. 자 커버 플레이 해주면서 자 두 칸까지 뜯기 직전이고요. 두 칸 뜯으면은 D플러스 기아도 지금 당장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네. 일단 한 칸에서 끝났고요. 자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고데스맨 뭐 저 한 대만 때려도 자 그만큼 이제 다시 한번 두 칸 뜯기 직전이고 전령 잘 챙겨줬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그래서 순간적으로 젠지의 바텀 듀오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좀 잘하려고 근데 헬 빠졌고 라이즈 궁극기까지 오는데 저 맞습니다. 사고로 이어지는군요. 비상 나왔습니다. 이번에 9번대에 나왔습니다. 와 갑자기 한 방에 아니 얘 네 아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텀 거의 터진 느낌이에요. 터졌어요. 네. 이게 됐군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린 게 젠지는 이거 미드 정글이 계속 바텀 쪽으로 무빙을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또 안 나왔어요. 네. 특히나 또 원딜 출신 입장에서 지금 바텀 괜찮게 풀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무적에서 밀렸습니다 지금. 이번 경기는 솔로 킬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장면이 나온 거다 보니까 젠지 입장에서 이건 좀 확실히 피드백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미드 쪽에서 전력 풀어서 포탑 방패를 뜯긴 했지만 맛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고 오히려 저는 그래도 이 와중에 드래곤을 챙기고 있는 이 플레이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바텀이 좀 아쉽지만 심하게 얻어맞아서 이제 구도가 이미 바뀌었고 계속 이제 제리의 캐리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드래곤 자 먼저 이리시 라이트 잡혔거든요. 지각편도 피했어요. 근데 이런 불빵 지각편도 연계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난이 터뜨리면서 뒤로 잘 빠졌습니다. 풀배 가볍게 흘려줬습니다.
아, 이런 턴 하나하나 흘리는 게 네. 젠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풀맨 엄청 침착하네요. 그렇죠. 아. 뭐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수준으로 무빙을 해버리는데요. 아 이거 젠지 뭔가 조금씩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쉽네요. 난이 활용도 기가 막혔고 자, 무빙도 아주 현란했습니다. 앞으로 살짝 나타난 뒤로 빠지는 멋진 플레이 보여줬죠. 자 그럼 또 숨어있습니다. 오우 뭐 뒤로 빠지기 바쁘죠 지금? 네. 주도권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미드에서 라이즈를 노렸던 플레이도 라이즈가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연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더 아쉬운 건데 탈리아의 전멸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수비형으로 사용하는 루시안 나미가 아닌데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리의 캐리력이 올라간 것도 물론 상대하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 큰 부담이겠지만 1세트와 똑같이 또 오공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죠. 아, 어 그러네요. 또 10화 나왔네요. 네. 오공이 라이즈 공간에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합류 장면을 보여주면서 큰 전과를 올려서 아 이거 또 오공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성장 차이가 계속해서 저 비나 네. 선수가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공은 진짜 정글러 중에 손꼽히는 캐리력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저는 오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잘 다루는 선수가 잡는 오공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것도 매번 증명했으니까요. 네. 벌써 4승 1패 했잖아요, 이 오공이. 루시드의 오공이. 오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을 항상 보면은 한타에서 매섭게 거는 장면도 거는 장면인데 한번 들어갔다가 어그로 핑퐁 해주는 장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장면을 루시드가 계속 잘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견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각 지역 메이저 경기들을 봐도 오공 자꾸 진짜 날아다니는 선수들 보면 감탄만 나와요. 캐리력이 진짜 이게 정글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정도 한타를 뒤집어낼 수도 있고 네. 자, 본인이 직접 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극대화시킨다라면 에, 말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자, 탑에서도 타나토스 선수가 좀 챌린저스 솔로킬 1등입니다. 그렇죠. 자, 탑에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막 보기 시작한 분들은 네. 1세트 아까 1세트 때 잠깐 무슨 문제 있었냐고 왜 똑같은 픽이지? 네. 네. 제 경기 아닙니다. 네. 제 경기 아닙니다. 네. 1세트는 1세트 그렇죠. 어떤 분들이 갑자기 좀 다른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 똑같은 픽으로 제 경기인가 이럴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승부수를 건 거죠?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승부수를 좀 걸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좋은 분위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젠지가 바텀 다이브를 내주면서 실점했던 장면이 저는 사실 바위가 전령을 먹고 정글을 도는 게 아니고 바로 바텀 쪽으로 띄워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장면도 젠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바텀 게임을 해줘야지 루시안 나미의 픽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피해주고 먼저 들어와서 자, 전면을 아주 손쉽게 빼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오공 루시드 궁도 아꼈습니다. 다음 드래곤한테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다음 한타 큰 그림 다음 용이 나오죠. 오, 그리고 이거 자신감이? 이거 와 다시 한타 풀어 들어가면서 게다가 이거 저 헤일 자 사용됐고 좀 뭐 급한 네. 상황이 자꾸만 놓이는데요. 자 그래도 잘 들어왔습니다. 자 위너 물어줬고요. 이러면 자 루시드는 잡지 못했고 루시드 왜 안 죽어요? 루시드 왜 안 죽어요? 이거 맞아요? 팀 호흡이 정말 와 미쳤는데요. 플러스 기아 이게 딥플러스 기아다! 딥플러스 기아! 라이즈가 죽긴 죽었지만 그렇죠! 와 상관없습니다. 초대박! 네. 야 이거는 뭐 타이밍마다 풀베어와 함께 다이브 들어가면서 킬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급해지겠죠 지금! 제스도요! 킬각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안 됐죠. 와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분위기가 확실히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젠지가 별 피해 없이 한번 흘리는 그림이 나왔다가 위너가 약간 카운터펀치 느낌으로 오공에게 극복기를 넣었는데 탈리아가 바로 현장에 없었다 보니까 오공을 녹일 수 없는 상황이 나왔고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노래가복 연계도 잘 안 됐고 네. 그리고 루시드는 룰루를 믿고 들어가는 선택을 그렇죠. 저기서 그렇게. 빠지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네. 게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팀원과 연계와 호흡이 야 정말 그 도같은 달인의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정말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자, 극한의 이득을 취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젠지가 드래곤이라도 좀 챙기려는 것 같은데 이번 드래곤 챙겨서 2스택 챙기는 건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전 한타에서 너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D플러스 기아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50이 303인데요? 아, 1세트보다 더 심하게 잘 크고 있는데요? 킬관련 100%입니다, 303이면. 그리고 젤리도 이전 세트보다 더 잘 풀린 것 같고요. 맞습니다. 드래곤은 젠지가 2스택을 잘 쌓기는 했지만 이게 3스택 그리고 영혼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플러스 네. 기아가 전혀 내줄 것 같지 않고 3스택부터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탑만 따로 게임하고 있었군요. 네. 네. 다른 모든 이들이 자 여기 디플러스 기아를 모여서 그리고 라엘이 아까부터 혼자서 자꾸 저렇게 루시안 남이 상대로 서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제리가 잘 것 안 돼요. 저러면 루시안 남이 상대로. 그렇죠. 근데 아니, 되니까 지금. 아니 열리게 서 있네요. 여기 앞에. 세 명인데요. 자 여기 들어가서 그냥 제스타만 물어주고 그 사태 상대로 다이버하는 건 분명히 그렇죠. 이거 디플러스 기아도 살짝 그래서 무리했어요. 무시든 이거 무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잡아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후에, 더 이후에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리고 퀴즈 가져갑니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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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 잡아낼 수 있으면 그렇죠. 여기까지 소평한 이미 터트려 놓은 상태로 와! 야! 와! 젠지! 젠지! 이거는 좀 큰 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론 어딨어? 아직은요. 아, 아직 왔습니다. 아, 예, 예. 저도 네. 사실 위치가 바론 근처여서 다 잡아내고 바론 가면 젠지 역전이다 이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네, 아직 16분 네.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네. 그래서 D플러스 기아가 살짝 무리하는 거를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잘 받아쳤습니다. 여기서 제스트의 총공세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 받아치는 과정에서 탄력까지 순간적으로 네. 오고 바이 궁극기 활용도 잘 그렇죠. 됐습니다. D플러스 기아가 1세트와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한번 그렇죠. 반복한 느낌 좀 있는 것 같죠. 본인들의 강함을 네. 취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신감이 좀 많이 과했습니다. 역시 그 사태 상대로는 웬만하면 다이브 하지 말자.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자, 이래서 크산테 쪽으로 잘 안 들어가는구나. 순간적으로 진영이 확확 바뀌다 보니까 확실히 크산테 상대로 다이브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또 제스트의 또 훌륭한 흘려내기. 네, 그리고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움직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꽤나 다시 한번 또 글로벌 골드를 많이 따라오는 모습이고 오브젝트 상황은 좋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기 스토리텔링만 보면은 약간 이전 세트와 크게 비슷해서 약간 도르마무 생각이 날 정도로 비슷비슷한데 젠지 입장에서는 결과까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아, 당연하죠. 자, 연패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무너질 수는 없는 거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승리하는 미래가 보여야 할 텐데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평행 세계 중에 그 한 가지의 평행 세계를 선택해야 될 텐데 자, 그것이 나온다면 아직까지 방금 전에 그런 한타 한 번만 더 나오면은 이제 다 온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전 세트와는 드래곤 스택 관리를 좀 잘해놨다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죠. 네. 예, 좀 앞서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까 한타를 대승한 게 의외로 큰 스노우볼로 굴러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딱 한 번만 더 득점을 한다면은 진짜 역전까지 간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잘 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 배치 적당히 잘 해주면,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서 갑자기 푹 찔려서 잡히는 뭐 이런 장면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드래곤 싸움을 한번 이기면, 네. 그러니까 드래곤 3스택을 싸우면 저 그때부터 젠지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렇다면 젠지가 그런데 앞서서도 이렇게 따라가다가 두 번 잘렸었어요 따로. 근데 그런 장면만 피하면 되겠네요. 디플러스 기아가 드래곤 스택 관리를 또 해놨었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는 상황이 많이 불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예. 경기는 아까 탑 쪽에서 진짜 대박 한타로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 그 전에 드래곤 스택 관리를 잘 해놨었던 게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드래곤 3스택 싸움 50초 남았거든요. 이 맞습니다. 정도면 진짜 젠지 할만한 것 같은데요, 저는. 미드타운도 네. 깰만한 상황이고 전령이 저런 위치에서 풀린다? 이거 게임 약간 꼬였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그리고 첫 승신고. 예. 원딜 간의 레벨 격차가 순간적으로 젤리가 2레벨 앞서가다가 지금 1레벨 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미드가 지금
미드도 순간적으로 탈리아가 2레벨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맞습니다. 미드는 레벨 차이가 계속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퀴드 선수의 성장세가 네.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그만큼 이전 세트보단 할만하다는 겁니다, 젠지가. 물론 제리가 1레벨 앞서고 있고 제리의 성장세가 진짜 매서운 건 맞는데 1세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젠지 슬슬 이제 3면 남았습니다. 임전 무태 각오로. 그렇죠. 한번 기사를 보여줘야죠. 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런 식! 아니! 비상! 초비상입니다. 앞서서도 이랬잖아요. 아, 이 지금 중간에 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요? 제스트. 앞 경기 다 따라오다 결국 또 한 명 잘리면서 게임이 망가지고 말았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한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평행 세계를 골랐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딜러커 이제 반원쪽으로 네. 향하나요? 라이즈가 루시안을 압박하는 플레이 한번 또 해볼 거고요. 정석 킬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이겼을 때 바론 없어? 상대가 이겼을 때 바론 있고 이게 네. 바론이 거의 탈 타이밍도 21분도 안 됐어. 나름 햇바론이죠. 20분 되니까. 이게 드래곤 타이밍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는 젠지 쪽에서 이 CR을 잡을 때 뭔가 진심이 좀 아니었어요. 지금 포지셔닝도 많이 좀 흐트러져 있었고 순간적으로 그 상태가 불렸을 때 팀원이 구해줄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니었고 그 상황을 근데 제스트가 좀 놓쳤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빠르게 또 반응까지 챙겨주면서 다시 한번 차이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할 만했는데. 그런데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 한타를 원하는 곳에서 한번 싸워보지 못했다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경기가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젠지가 분명히 할 만하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거의 스루잉에 가까운 장면이 나오면서 실점을 너무 크게 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젠지가 드래곤 리스텍을 쌓긴 했지만 상대가 뭐 여유 있게 그냥 예, 드리블링 해주고 있습니다. 드래곤 스택을 이후에 쌓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바로 드래곤 스택도 뚫었고 바로 버프 두른 타이밍에 이런 배치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D플러스 기아가 잘한 부분은 물론 상대가 포지셔닝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타이밍에 바로 그 상태를 포커싱해서 잡아냈다는 점이지만 젠지는 그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왔다는 게 좀 많이 뼈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했어요. 네. 자, 아무래도 본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강력한 탱키를 믿고 조금 시야를 좀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것을 제대로 물건들어진 D플러스 기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시 한번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까지 좀 가면 안 되는데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어느새 라이즈에게도 현상금이 붙어있고 계속해서 저 잘 큰 제리는 압박이 되고 이것도 그냥 한 턴 버는 빌드로밖에 쓸 수 없죠, 탈리아 빌드. 분실과 뭐 궁을박 가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거의 급하구나! 제리는 시종일관 노데스예요. 그리고 원딜 간의, 네. 원딜 간의 CS도 계속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자, 성장 따라가야 하는데 자, 속도를 오히려 더 빠르게 올리면서 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버거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10개 챔피언 중에 유일하게 노데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저 원딜로서의 그런 거리제기라던가 안정감에 돋보이는 라이 선수입니다. 채팅창에서도 안타까움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한타를 꽉 붙어보고 지기라도 했으면 아쉽지 않을 텐데!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젠지 심정이거든요 지금. 한타하기 전에 구두가 망가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D플러스기에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넥서스가 터진 건 아니니까. 네, 골드 차이 좀 나고 상대 뭐 캐리력이 뛰어난 챔피언들이 더 잘 크게 됐고 참 여러 가지로 좀 절망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음 3스택 싸움 해봐야죠. 저는 다음 3스택 싸움을 젠지가 해봐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아이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게 제리만 무한 에드검이 뜨고 루시안이 3코어가 안 뜨면 한 번 정도는 더 내줘야 된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 타이밍을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라이즈도 곧 라바돈의 죽은 모자가 뜰 것 같아서 그 타이밍에 싸우면 젠지가 이길 확률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전 경기는 풀베 선수가 세 번째 쿼템으로 조냐를 올린 걸 저는 봤었는데 이번에는 데캡을 빨리 올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캐리력이 순간적으로 그렇죠.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제리는 무한 에드검 나왔고 라이즈는 네. 지금 모자 쓰고 250원만 더 벌면 나오거든요. 조합비 1100원인데 맞습니다.
드래곤 타이밍 맞춰서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젤이 무한의 대검만 해도 엄청나게 압박이에요, 젠지 입장에서는. 네, 그만큼 뭐 딜가 열리면 젠지에 의해서 뭐 3명 4명 잡히는 거는 그냥 뭐 네. 일상 다 그냥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젠지 입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불리하니까 드래곤을 내주는 선택도 당연히 뭐 일리가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계속 주다 보면은 결국 경기까지 내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젠지도. 근데 지금 포지션링 보면 네. 싸우려는 생각 같습니다. 싸우려는 생각인 것 같이 보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이즈를 밀고 있고요. 사이드 또 똑같은 그림 나올 것 같은데 라이즈 없는데 바이가 하나 걸고 하나요? 정신 집중 중. 이거 비슷한 그림 들어갑니다. 또 나왔어요. 이러면 라이즈가 좀 탈타고 있습니다. 라일을 물었는데 같이 빠지는 그림이 나와요. 아니 라일 일단 네. 잘 빨아들여 줬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스가 앞에서 아니 그리고 이게 나르가 지금 약간 비리 나르에서 원딜 버튼을 그렇죠. 네. 자, 그 제스트 자 더블킬 저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라헬이 풀 컨디션이고 루시드가 안 죽어요 또. 그렇죠. 이러면 쫓아가면서 제멜 챙기고 디플러스 기아 거의 나왔습니다. 강합니다. 진짜 세네요. 진짜 강해요. 사실 방금 한타에서도 라헬과 위너가 같이 빠지면서 원딜이 없는 쪽이 저는 조금 더 압박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풀베하고 루시드 타나토스 셋이서 한타에도 이기네요. 네. 여기서 보시죠. 라이즈가 없는 상황에서 위너가 먼저 제리에게 걸어주면서 둘 다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근데 제스트가 저는 앞에서 총공세를 잘 활용하면서 좋은 한타를 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나르가 원딜처럼 딜을 하는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스멜 라이즈가 딜이 너무 셌어요. 네. 와. 아니 그리고 진짜 오곡 잘 크니까 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지금 뭐 버티면 버티기 네. 뭐 스킬 흘리고 킬까지 만들고 네,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라이즈의 합류 타이밍도 진짜 적절했고 라엘이 뭐 상대 일단 바이를 쭉 빨아내리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칭찬할 만한 플레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 세트하고 진짜 또 방금 너무 비슷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라엘하고 이전 세트에서는 그 제스트가 같이 한타에서 없는 그림이 밑에 쪽에서 나왔었는데 이번 예. 세트에서는 라일하고 위너가 없는 그림이 또 나왔거든요. 되게 비슷한 그림이 많이 나와서 약간 좀 재밌네요. 자, 그만큼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아쉽다 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즈 모자도 썼어요. 네, 이제는 잘 잡히지도 않을 것 같고 상대방을 예. 잘 녹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그래도 될 때까지 역으로 봅니다. 타나토스 이러면 그냥 놓았고 한타 끝났죠 이거. 네, 제이가 안 그래도 하늘파에 좀 힘을 낼 수 있나요? 라이즈 잡을 수 있나요? 일로 와. 라이즈를 어떻게 라이즈가 딜이 와 이리 와. 딜이 맞죠? 딜이 미쳤는데 아니 이거 맞죠? 네. 뭐가요 그냥 두 대 맞았더니 없어졌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살살 녹을 수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 거의 다 왔고 다시 한번 승리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미니언을 일단 미니언을 한 판에 있어서 이거 나르가 탱킹하면서 그렇죠. 끝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딜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그 GG 타이밍을 잡는 것도 귀신들이거든요. 이거 그래도 버텨야 되는데 남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땅치 않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로스퍼까지 정리를 했고 자, 바이 혼자 나왔지만 이걸 사실상 막기는 어렵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보란듯이 3연승 당연하다는 듯이 전승 가도를 이어나가네요. 맞습니다. 네. GG! T 플러스 기아가 네,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3점을 따내면서 이렇게 3연승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중간에 좀 위험할 뻔했었는데 또 가볍게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다시 3승고지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전 세트하고 굉장히 비슷했다고 보는 게 다시 한번 T 플러스 기아가 조금 실수를 하는 장면도 나오면서 젠지가 역전을 하나 이런 그림도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넘어졌다가 또 훌훌 털어내면서 일어났던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 2세트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플러스 기아가 초반에 약간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젠지가 중반에 한번 회심의 반격을 성공시키면서 좀 따라가는 듯한 그림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기로에서 젠지 선수들이 치명적인 네. 실수를 좀 하면서 큰 실점을 했고 이후에는 디플러스 기아의 패스로 경기가 계속 흘러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용한타에서 제스트가 잘렸던 게 네, 맞습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는데 참 잘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 한타 한 번을 못한 게 저는 진짜 오늘 밤에 자기 전까지도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젠지 선수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경기가 좀 정리가 된 상황인데요.
저 분위기 용도 두 마리 먼저 가져가고 이 세 번째 용에서의 멋진 구도가 한번 나왔다라면 기분이 좀 덜 아쉬웠을 것 같은데 결국 상대방이 그 실수 한 번을 포착했었던 디플러스 키아 입장에서 또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고 봐야겠군요. 1세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딜재표를 보면서 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정글러 간의 차이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확실히 5공을 잡은 루시드가 진짜 존재감이 엄청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었던 것 같고 네. 젠지는 우리는 뱀픽 면에서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게임 면에서 좀 수정할 부분들이 있을 뿐 뱀픽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2세트 뱀픽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로 마무리 지어지면서 네. 좀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맞습니다. 자, POG는 어떤 선수로 당선이 됐을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POG는요? 네, 풀베 선수군요. 확실히 풀베가 인게임에서 상대가 라이즈를 좀 많이 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좋은 무빙이 많이 나오면서 바이의 네. 턴도 많이 빼줬고 그러다 보니까 디플러스 기아가 전체적으로 탑, 바텀, 정글 운영하기에 편한 그림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시드 선수가 이제 두 표 차이가 났었대요. 그 1, 2위가 이렇게 좀 나왔었고 또 미드 지역에서 이 라이즈 대장군 모드까지 놔주면서 그만큼 또 바텀 지역을 소위 박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POG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스코어 2등이 남았고요. 풀베 선수가 POG인데 사실 지난 시즌에 인터뷰를 할 때 풀베 선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은 관심사를 끌었었는데 오늘 좀 오랜만에 풀베 선수 인터뷰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풀터뷰 풀베 인터뷰 이거는 못 참고 인터뷰 실력이 성장한대요. 그런 성장형 인터뷰. 와, 이것도 어떨지 이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잠시 후 또 네. 저희가 권희슬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볼 텐데 또 풀베 선수 뭔가 똘망똘망해 보이고 경기력에서의 파괴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디플러스기가 이번 시즌의 시작은 더 좋네요. 세트에서 그냥 한번 패배했을 뿐 2대0, 2대0, 2대1 스코어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연승 달리는 팀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세 번째 팀이 합력이 됐습니다. 반대로 젠지는? 네. 이럴 수가. 3연패를 기록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경기가 또 T1이다 보니까 예. 진짜 힘든 길을 좀 걷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또 어떤 멋진 인터뷰를 보여줄지 인터뷰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애쉬게일 챌린저 스리그 스프링 스플릿 네, 두 번째, 둘째 날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꽁꽁 언 날씨와는 다르게 경기 내용 굉장히 후끈했는데요. 오늘의 POG 선수들,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오셨는데요. 우리 루시드 선수와 풀베 선수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선수. 오늘 오프라인인데 그 가족분들이랑 조카랑 큰 이모랑 작은 이모까지 오셔서 오셨는데 이기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가족분들이 응원 와주셨군요.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쩐지 오늘 루시드 선수의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응원카드가. 네, 우리 가족분들 보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루시드 선수.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풀베 선수도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족한 게 많았지만 승리해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작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기쁨이 저는 다 느껴졌습니다. 네. 자, 1세트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루시드 선수,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대가 루나미를 계속 가져가는데 그거에 대한 압박이 별로 안 느껴지는 디플러스 기아였습니다. 혹시 뭐 파이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는 루나미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요즘 루시안나미가 1티어인 것 같은데 어떤 챔피언이든 제 플레이만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별 생각 안 하고 게임했습니다. 어떤 조합이 와도 제대로 플레이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풀베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풀빛 선수한테 계속 말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용합 한타에서 대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라헬 선수 포지션이 좀 떨어지면서 이거 되나 싶었는데 루시드 선수가 1대3 드리블 성공하면서 한타를 대승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조금 기억납니다. 네, 그때 혹시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오공이라는 챔피언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 다루기도 해서 각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혹시 그럼 팀원분들한테 나만 믿어라 끝까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살짝 느끼하긴 한데 그렇게 말은 안 했고 이길 수 있다고 잘 하자고 했습니다. 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된 한타를 이어가면서 대승을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풀빛 선수?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T플러스 기아가 워낙 주목받는 팀이기도 하고 루시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POG를 계속해서 좀 많이 인터뷰를 할 것 같아서 이 팀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플러스 기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운영도 사실 잘하고 한타도 너무 잘하고 피지컬도 좋은데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꼽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잘하는 선수들이고 그냥 개인 기량 다 좋은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굉장히. 풀빛 선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신가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디플러스 기아는 운영, 한타, 피지컬 3일체가 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시드 선수 본인이 어떤 사전 인터뷰에서는 말이 되게 많다, 좀 침착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팀원들은 심지어 루시 선수가 좀 나댄다 뭐 이렇게도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경기력은 굉장히 침착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 도대체 어떠신가요? 제가 형들보다 다 한 살이 어려가지고 제가 좀 까불까불대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풀빛 선수는 루치 선수 성격 어떤 것 같아요? 많이 까불. 좋은 의미로 분위기 메이커다. 이게 맞을까요? 예. 네. 좋습니다. 풀빛 선수에 대해서 2세트 경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라이즈로 정말 폭발적인 딜량 그리고 뭐 다이브면 다이브 여러 가지 모습 보여줬는데 세 번째 코어템으로 조냐 말고 라바돈의 죽음의 모자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냥 상대가 안 죽을 것 같아서 갔습니다. 아, 상대가 좀 탱탱한 느낌이 들어서 조냐 버티는 수성보다는 데캡을 간 건가요? 조냐 안 가도 안 죽을 것 같아서. 아, 조냐 안 가도 안 죽을 수 있다. 좀 뭔가 자신감에서 비롯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풀빛 선수 처음 인터뷰하는데 좋네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 2세트를 사실 정말로 D플러스 기아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 오셨고요. 네, 그리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우리 팬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인터뷰 잘해주신 우리 루시드 선수와 풀빛 선수, 디플러스 기아의 POG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고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8시에 펼쳐지는 T1과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아, 좋은데? 말해봐. 아아아 막 정글 안 보여. 그럼 정글 먼저 들어가야지 방금. 성훈아 나 이거 이거 먹고 괜찮을게. 야 살짝 풀게. 살짝 풀게 성훈아. 네. 살짝 풀게 이거. 아니 그런 자. 살짝 풀게 좋은데. 다시 안 해봐. 35분에 세자니 궁 던지는. 야 살려볼게. 아아아 나 들리냐? 들려? 어 들려. 나 들려? 아 들려 들려 들려. 어 좋은데? 야 근데 이거 맥스보면 몇 개 커? 원래 이래. 이 정도야? 오히려 좋은데? 집중 잘 되는데? 파이트 노이즈는 원래 크게 해야지 적팀이 못 들으니까. 나 들리나 이거? 와 이거 소리가 재밌다 그냥. 승미 형 말해봐요. 싫어요. 와 기다려 들긴 하네. 정한이 형? 어 들려? 네 들려요. 민혁이 형? 아 돼요. 와 뭐야 기다려 들리긴 하네. 이제 대근아 말해봐. 시끄러. 시끄러 잘 들리겠네. 짜증나. 얘들아 좋은데? 좋은데. 웃긴 게 이렇게 세 명이 따라하는 기억이. 뭐가 그리 웃기노? 이렇게 있다. 형 왼쪽 좌석 봐봐. 어? 왜? 좌석 왼쪽에 제 딸을 낳은 사람 있잖아. 배영준 하이티 그렇게 세. 진짜? 네? 어. 네 친구야? 어. 너 티켓 펴줬어? 아니 아니. 이런 거 몰래 와야 감동인 건. 내 찐친이네. 인사했어? 그치. 누나 박사준다 해. 형들이 박사준다 해. 선민우가. 어? 정준 말해봐. 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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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승경 말해봐. 아 미드탑 너플. 야 너 나와. 너 리신을 때릴 때 카던스. A few moments later. 안 맞으면서 무빙 아침 레전드 줘. 야 다시. 아니 너는 집중해. 아니 무빙을 양쪽으로 쓰냐. 운도 박사 내가 털어놨는데 이건. 아 내가 전문색 대기. 정윤이 형 1대1 하자. 오케이. 어 이거 몇 맞아? 야 이거 여거가 여거가 아쉬운데? 어 아니 정윤이 배 잘하던데? 아니 저 아 이렇게 잘해. 그냥 정준 그냥 발바닥으로 딱 가는데. 그래 1대1인데. 아 뭐야 방금 큐 매서웠는데. 이거 어떤데? 졌다. 와 이거는 나 아, 졌다. 아 이거 이게 진다고? 랩 전자기기 랩버터. 지금 뭐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제대로 잡았다가 그거 한 방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브라운 입장에서는 이제 소규모 한타보다는 이제 5대5. 오! 시공? 자 멀리서 아주 스타일 좀 오래 갑니다. 파이크를 잡아냈습니다. 제 앞골 때 시원하게 우걱우걱. 보였나요? 보시죠. 혹시 애쉬도 아리도 아냐인가요? 아리도 그랬네요? 아리도 그랬네요. 제 이럴 수가. 이래서 리플레이 봐야 됩니다. 이래서 리플레이 봐야 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미드 지금 3렙 차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옵니다. 캐스켓은 아스트록스라도 일단 잡자. 잡고 있는지 그런데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투가 문제예요. 자, 페이스 이후 전투. 자, 지금 빠져야 돼요. 이러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라인 포커싱이 안 되죠. 그냥 잡아야 될 거니. 브라운 도망가야 돼요. 갑니다. 브라운이 방패 들고 브라운만 믿으라고. 브라운 때문에 앞설 때릴 수도 없습니다. 속박 끌어주면서 너는 이미 죽고 있다. 다 쓸리는데요. 자, 잡기 직전 이렇게 또 쓸리는데요. 트리플 킬. 아니 애쉬 트리플 킬이요? 이제 나왔네요. 이게 첫 킬이었어요. 애쉬가 트리플 킬이요. 바로 한 방에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나 혼자 어떻게 막아?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 친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요. 예. 비에고도 계속 지금 강력히 이렇게 오히려 근데 이거 자 결국은 안 됐고 자 여기서 오 제발. 와 이 와중에 진짜 붙어서 네 카미 자 리테이터죠. 카미 뒤로 왔는데 그럼 여기 설마 어 여기서 아 가기 애매하면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라이즈 멀잖아요. 라이즈 멀잖아요. 잡을 줄 압니다. 어 이러면은 저 폴리스 블루 바로 여기가야 되는데요. 설마 여기서 킬이 천봉세 어 아지라 자 여기서 오 슈퍼톤 리버 샌드 박스 여기서 이렇게 와 이게 오늘 실수가 다 되는데 이거 알바구요. 드래곤 싸움 어떡할래? DRX가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자 그래서 슬슬 보이나요? 자 먼저 보이는 쪽은 농심입니다. 저 빛이 보고 텔까지 들어옵니다. 이거 아지로 포커싱 내야 될거 이거 들어왔어. 황계시네요. 체리가 일단 자 이런 뒤로 빠지면서 사운드 올렸습니다. 사운드 위협 사운드 죽었다. 여기서 유미가 멀었고 야
여기까지. 아, 디어렉스 득점. 디어렉스가 피드백이 네. 진짜 제대로 돼서. 그렇죠. 지금 과감하게 확 밀고 나온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드래곤. 네. 드래곤 마무리. 자, 결국 허락되는 브릭인가요? 근데 이거 농심도 진짜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들어가서 여기서 앞에서 글쓰한테 카사딘 녹았어요. 납치 성공. 그러게요. 카사딘이 바로 죽었대요. 네, 네. 벽을 넘겨버린 것 같은데 미하이. 어디까지? 지우가 때린다. 어디까지? 아니, 지우가 지래요. 나는 궁이 있긴 있거든요. 네. 나는 궁이 있어요. 와, 잘 피했죠 지우. 그리고 자, 이러면 와, 이거 농심 레드 포스. 농심 레드 포스. 설마 제로까지? 아니,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자, 큰 상태가 모든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 디아리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용은 하나 생겼 거죠. 네. 오히려 용까지 좀 빠르게 가는 이런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일러스. 자, 라칸이 궁을 뺏어왔고요. 자, 들어가서 아, 이거 하나요? 자, 여기서 총공세요. 총공세. 아, 근데 거기 예쁘게 넘어가진 않았어요. 벽을. 자, 이런 루터. 자, 같이 쓰시고요. 사일러스 라칸 궁 대박 났고요. 자, 그럼 여기 캐스팅이 뭐가 있을까요? 제니가 무언가 무언가 계속 돼. 네. 제니가 딜각이 나올 거야. 우리가 보험 마지막 기방. 이러면 여기서 아 이거 다른 거 보셔.